발 모양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약간 일자 형태로, 그러니까 골반 라인이랑 일자 형태로 봤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요즘 포인트로 삼는 거는 이거를 최대한 바깥쪽에 두고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일직선 방향으로 많이 차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틀어서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그리고 야, 안녕하십니까, 오진 오진 여관장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 저 대단한 여성분 게스트 분, 우리 채널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여성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너스라는 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다빈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근데 오늘 처음 봬요. 맞아요. 그죠? 저희 채널 혹시 보시나요? 오늘은 선수님한테 제가 감히 운동을 가르치는 시스템인데, 이게 운동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머신 사용법, 머신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활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 다음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비하인드. 제가 어제 야식을 먹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좀 많이 보이는 상태. 뒤에 있어도 제가 커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에 봤어요. 그 여성분들이 저희 게스트로 나오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봅니다. 잘생기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본인이 득될 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효과를,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둘, 다섯 개만. 셋. 넷, 다섯. 아, 근데 운동 자체를 너무 잘해서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스탠딩 상태에서는 제가 한 두 칸 정도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 밀었을 때 살짝 멀어지는 느낌으로. 네, 왜냐면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멀리 가진 않거든요. 아~ 네, 그 정도 한 두 칸 정도 올렸을 때 손이 조금 더 멀리 벌어지는 느낌으로. 그죠? 이게 별로 차이가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 높이 차이에서는 그립의 그 길이감, 길이 벌려지는 길이감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세팅을 잘 해주셔도 어깨의 자극은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덤벨로 프론트 잘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균형 잡기도 힘들고. 이 덤벨 무게 자체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머신이 고정 형태니까 이 끝선 있죠? 네. 이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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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스트랩 있잖아요. 네. 손등에 그냥 걸으시고 손을 다 안 잡으셔도 돼요. 손등으로만 밀어주셔도 전면 삼각근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대부분 이 스탠딩 레터럴을 이 방법으로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오케이. 오! 이거 잘 들어오죠? 오, 완전 좋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이게 있어서. 그죠? 그죠? 손바닥 펴면 손등으로 밀면 더 자극이 잘 들어올 거예요. 뭐, 이지바들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쵸.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세팅해서 전면 생각근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전면 생각근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 엄청 중요하게 여기. 그죠? 네. 가장 높이 세팅해서 높게, 많이 높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화를 잡고 수그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오! 잘 들어오죠? 완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여성분들이 이 머신 한 가지로 세 가지 운동을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덤벨 갖다가 이거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머신 한 가지로 이 세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어깨를 다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 네. 이게 무게도 가볍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네네. 이번에 이 온인 버전이 진짜 잘 나왔어요. 레터럴은 제가 한 이거 두 번, 세 번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는 꼭 여성분들이 많은 센터는 진짜 좀 필수, 아니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머신 하나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션이 되니까 굳이 덤벨 존에서 좀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어깨를, 어깨 운동 여자분들 같은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 하나로 충분히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오, 완전 좋다. 그 다음에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머신을 쓸 때 의자 세팅을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자 세팅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의자를 최대한 낮게 세팅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뽑아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뽑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자를 최대한 낮게 세팅을 하고 여기를 많이 잡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저는 이 꺾인 부분에 손을 갖다 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꺾인 부분에. 그래서 엘보 자체를 여기서 뒤쪽으로 빼는 방향성이 아니고 앞쪽으로 뺀 상태에서 전면 삼각근에 걸리게. 그리고 다 피는 느낌보다는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력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축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서 가볍게 구간 반복을 하는 느낌으로만 가도 여성분들이 충분히 덤벨 컨트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손이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지탱하는 힘이랑 여자분들이 지탱하는 힘이 달라. 그래서 조금 더 면이 넓은 이쪽을 선택을 해서 밀어 올리게끔 만들어 드는 거예요. 엘보를 조금만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견갑 앞으로 살짝만 빼주세요. 거기서 내렸다가 거기까지 많이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펌핑 에이지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량을 맞아요.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어떠세요? 완전 잘 들어가요. 원래 하시던 거랑 좀 차이가 있어. 원래는 좀 넓게 잡으시죠. 넓게 잡고 그죠? 그리고 그죠? 의자도 좀 올려서 끝까지 내려왔다가 내려오시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플레인지. 근데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뭐 사레레 같은 경우는 펌핑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많이 키울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근질을 만드는 그죠, 운동을 그죠, 하기 그죠. 때문에 중량 설정을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가동 범위에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는 느낌이 많이 나요. 자, 이게 신형 버전의 손잡이를 이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형 버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립은 일자 그립입니다. 일자, 제일 끝에. 그리고 무게를 이거는 아까처럼 엘보를 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굴린다는 느낌? 뒤로? 이게 플레인지 할 때 조금 더 좋다. 맞아요. 네. 살짝 여기서 살짝만 굴려서 이때는 이걸 쓸 때는 의자를 한 두세 칸 정도는 올린 상태에서 왜냐면 끝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 세팅을 처음 반 정도 올리시고 여기서 끄집어낼 때는 윗가슴을 사용을 하지만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엘보를 살짝 돌려주고 이러면 이거는 플레인지를 쓰면서 완전 수축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 머신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은 이게 진짜 좋다. 이 그립도 살짝 애매하거든요. 맞아, 거기에 그 약간 애매한데, 오 얘는 되게 일자. 그래서 올려주시고 내렸다가 살짝 끌고 오케이 거기서. 그럼 약간 여자분들도 윗가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같이 병행을 해서 한꺼번에 쓰이는 거예요. 윗가슴 해줘야 또 쇄골 라인도 예뻐지고 또.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레터럴 레이즈처럼 한 가지 머신에서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네. 이렇게 많은 운동법을 병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유택에 제가 가장 최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변 대표님께서 한 머신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구사할 수 있게끔 요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머신에서 다양성을 약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텍이 그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동을 해서 아, 이거는 우리 영상미를 위해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택한 겁니다. 우리 영상미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영상미를 위해서 자,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또? 다섯 개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여기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 자극을 많이 주요시 여기 있잖아요. 발 모양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약간 일자 형태로, 그러니까 골반 라인이랑 일자 형태로 봤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요즘 포인트로 삼는 거는 이거를 최대한 바깥쪽에 두고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발바닥을 지탱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럼 밀었을 때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중량도 많이 칠 수 있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우리가 이제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아, 네. 그거처럼 그대로 늘렸다가 그대로 차주시면 이 외측, 엉덩이 외측에 자극이 좀 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머신을 이제 글루트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부분 일직선 방향으로 많이 차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틀어서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그리고 발 지면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중량도 더 많이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처럼 이렇게 힙 정확하게 타겟 전체적인 타겟도 되지만 사이드 쪽으로 부피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런 타겟이 됩니다. 괜찮죠 이거? 와 완전 잘 들어가요. 그죠? 원래 하시던 거? 네! 아. 벌써 뻑뻑한데? 이게 중요한 게 머신이라고 하면은 머신을 사용할 줄 알면 조금 더 득이 많이 돼요. 혹시나 뉴텍 머신을 구입하시거나 뭐 뉴텍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머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잘 어때요? 저는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지만 이렇게 기구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구 설명을 또 해주시고 그 기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션들이나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훨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번에는 오짐으로 혹시 오셔서 저랑 운동하는 거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원주 한번 가죠. 네. 원주로 꼭 초대를 해서 야, 우리는 우리 센터에서 운동해야지 우리 느낌이 나잖아, 그지? 아, 여기는 좀 어색해. 내가 사실 여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촬영을 제대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